우리 서씨 기주님, 앞에 계신 서씨 기주님, 참 사람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래요, 할머니가. 응? 입국 다물고 웃지 말고! 화면에 나만 잡히잖아. 뭐 사람 땀이 다 고생하죠. 뭐. 근데 사람 때문에 고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 배필자, 네네. 인연자. 그 인연자가 안정을 못 네네. 이뤘었다. 그런데 지금 만나신 분이 이 52세나 53세, 그러니까 초혼이 아니야. 지금 에에. 저한테 주신 분이. 네네네. 그죠? 맞아요. 지금 결혼하신, 뭐, 결혼하셨죠? 호적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호적만 올린 거예요. 네네. 결혼한 거예요. 그몇년 됐어요? 근 10년 다 돼가요. 10년 다 돼가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몇 년에 들어왔냐, 그게. 그래서 10년 다 돼가니까, 10년 다돼 간다? 48? 예, 그 그쯤에 정도 됐을 만나신 거예요. 거예요? 47쯤에 만났나 볼 47, 거예요. 48? 78, 예.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성주운이라고 하죠. 그때도 이제 문서운이 있어서 두 분이 만나시는 운기였지만, 정말 나한테는 이 인간의 고력이, 내가 안정화가 되려면, 이제 만나는 게 안정화였어요. 진짜요? 어, 진짜요? 나한테는. 그러니 그 전에, 50 초반까지 만나는 인연들은 네. 고생스러워, 맞아요. 만나면. 맞아요. 지금 이분을 만나셔도 굉장히 고생스러운 게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금전일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우리 권씨 대주님은 금전이 없어요. 네, 없어요. 모아놓은 재물이 만날 때도 모아놓은 재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양반은 내가 몸으로 먹고 살아야지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직업이, 내가 보기엔 너무 약해. 회사 다니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돈 벌어오는 게 너무 약해. 네. 돈이 되게 박할 거예요. 네. 박봉이야. 맞아요. 아무 재주가 없고 돈벌 기능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어디 아무 그냥 내가 무슨 기능이 있어서 전문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경력직으로 무슨 회사를 다니는 것도 네,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이제 채용직이야. 네. 채용직이야. 그래서 일용직은 아니고 월급을 받더라도 제가 이제 직업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벌이가 굉장히 작을 거다. 그러니 당연히 금전으로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올해 정미생이 해묘미에 사마비 들어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춤하고 있더라도 내가 무언가 발복을 하고 움직여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엄마가, 그 기존에는 에휴, 이렇게 좀 살아보고 저렇게 좀 아껴보고 저째보고 이째보고 맞아요, 해더라도, 맞아요. 그치? 그동안에는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내가 나설 생각은 잘안 했어. 네. 이렇게 아껴보고 저렇게 아껴보고, 아휴,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볼까, 저렇게 살아볼까 했지만, 올해 들어서부터는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 나라도 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엄마 건강이 이유 없이 아파야 돼. 암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죠. 허리 수술 양쪽 다 했고요. 아니, 내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제가 암 수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너한테 무슨 기존에 갖고 있는 내장기관에, 내가 뭐 그런 그렇게 병환이, 이름 있는 병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 네네. 있는 병환은 없는데,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오면서 몸을 많이 쓰고 사셨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 뼈마디에 든 병은 당연히 사람이 육신이 유한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뼈가 아프고 저기가 뼈가 아픈데, 지금 아까 좀 전에 말 끝에 내가 허리 수술을 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네. 그 허리 수술을 한게 근자에 하신 건 아니에요. 한 4년, 5년. 하나는 30대 후반에 했고요. 그러니까 근자에 하신 게 아니야. 네네. 최근에는 병을 얻은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했어도 옛날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얹혀서 지금에 와서는 2년 전부터는 내 몸이,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병원 가도 뭐 특별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몸만 개운한 게 아니, 개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그 머리, 마음 이런 것들도 자꾸 좋았다 나빴다 감정의 기복도 많이 와야 네, 돼요. 맞아요. 감정의 기복도 많이 와야 돼. 갑자기 내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내 인생이 서글퍼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도 아 괜찮아 하면서 또 미친년처럼 또 밝았다가 또 우울했다가 네. 밝았다가 우울했다가 이게 너무 주기적으로 자주 찾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몸도 이유 없이 자꾸 무겁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라고 병이 있어서 어디가 아프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언가 돈을 벌어야 하는 마음이나 기억 그런 운기는 들어오지만 마땅히 방향성을 못 찾고 있어요. 장사? 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우리 엄마는 항상 사람 속에서 내 살점을 내주면서 살다 보니 내가 직업을 갖더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일,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누구를 돌봐주는 일 같은 거 보호사죠. 그런 것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지금 뭘 한다 그래도 또 그 방향이에요. 식당 가서 일하실 분 아니에요. 식당에서 일했었어요. 아니 아니 앞으로, 앞으로. 지금부터. 식당 가서 일하실 분이 못 돼요. 차라리 내가 누구를 돌봐줘야 돼요. 직업을 다시 내가 우리 애아 저기 남편이 벌이가 너무 작아서 올해부터는 그동안엔 참았지만 뭔가 움직이고 싶다고 하면 내가 누굴 돌봐주는 요양보호사가 딱이에요. 사업성도 지금 안 열려요. 미천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남편도 환자예요. 남편도 환자고 신장투석해 혈액투석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팔자가 누구를 돌보면서 살아. 인간의 덕이 지지리도 없어요. 인간의 덕이 지지리도 없고 내가 열심히 내 뼈마디를 움직여야 그나마 너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라 재물을 편안하게 모으고 살 그것도 못 돼요. 그런데 차라리 엄마는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래 생각해요 요즘은. 혼자 사는 게 나아. 요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너한테 배필공이 들어올 거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야. 환갑을 다 돼서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인생으로 그렇잖아. 환갑이 60갑자인데 이 환갑 전에 내가 마음 편한 내 배필이 없는 사람이 엄마야. 누구를 만나든. 그러니 인연이 짧아서 자꾸 뒤집어지든지 아니면은 만나서 맺어진다 하더라도 개고생해야 돼. 지금 역시도 그러잖아. 맞아요. 그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던 발짱. 그리고 또 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내가 보필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 뭐야? 비구니처럼 빌어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야. 차라리 엄마 비구니가 됐었어야 돼. 비구니처럼 빌어주면서 넘의 기복이나 빌어주고 영가들 기복이나 마음씨는 졸라 착해. 그래서 네 팔자가 더 더럽고 힘들었어. 사람을 이용할 줄도 몰랐던 우리 엄마. 네. 그러니까 여우같이 못 살아서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다. 맞아, 여우는 못 돼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픈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예전에 내가 뭐 허리 수술했어. 아이 웃기지 말고 그거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고 그거 수술하고 나서도 네 몸 쓰면서 살았어.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막 모든 것들이 엎친 데 덮친 데 안 아픈 구석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몸이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워 죽겠어. 누가 나 짚 누르는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예전에 괜찮던 것들이 다시 또 막 올라와서 아프고 이러한 내 몸수가 불편한 것들이 2년 정도 되셨다는 거야. 지금 논지는 한 3년 반, 4년쯤 돼요. 아니, 내 몸이 되게 이제 힘들고 아픈 되게 게... 많이 아파서 그래 쉬게 됐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 쉰 지가 한
3년 반,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 정 2년 정도 이렇게 2년, 3년 이 정도로 내가 몸이 되게 아파. 되게 아픈데 그 시점에 우리 엄마가 상타를 입어요. 집안에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상이 있는데 그게 우리 그 권씨 집안도 내가 지금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산 지가 거진 10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씨 집안, 서씨 집안에 지금 가까운 상이 있어. 사촌 이내에 상이 그쯤에 있다라는 거야. 4년 상간 안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 엄마가 상타를 입으면서 내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게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옮기는 정미생이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무언가 문서적인 발복을 해라라고 해운연에서는 들어오지만 워낙에 내가 가진 힘이 없어서 문서 발복이 어렵다면 너의 자격증을 써먹으라는 거야. 분명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니까 하셨겠지. 그치? 그래서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무언가 창업을 하고 문서를 잡을 게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업을 앉아야 되거든. 근데 직업을 앉는 게 누구 밑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가게에 가서 뭐 서빙을 한다거나 외판을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네가 직업을 앉더라도 또 그건 역시 문서로 움직이는 직업을 앉아라.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요양보호사야. 너 팔자도 누구를 보태주는 팔자이기 때문에 지금 엄마는 일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요양보호사다. 새로운 무언가 없다. 없어요. 새로운 무언가 없다. 그냥 그거 다시 알아봐야 된다. 아무도 생각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한 가지. 그러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 근데 이 상탈과 이게 맞물려 있어서 내 몸이 개운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개운치가 못해. 그러다 보니 우리 엄마는 내가 나가려면 3월, 지금은 이제 음력으로 2월입니다. 2월인데 올해는 윤 2월까지 껴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여지는 게 3월이기 때문에 윤달의 끝자락, 윤달의 끝자락부터는 무언가 자리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감나무에서 감 안 떨어지죠? 내가 일하겠습니다라고 어딘가에 신청을 해놔야, 내 그 윤 2월달, 그쯤 윤 2월 달에 초순 초열흘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자리가 뭐 이런 자리 있는데 오시겠어요? 저런 자리 있는데 오시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자리가 움직여질 건데 몸땡이가 아파서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구나. 이럴라면 상타를 없애야 되는데 그 상이 누굽니까? 죽은 조상? 상 치른 일이 있다니까. 4년 안에 그게 누구냐고, 누구네 집이냐고. 시가 쪽일 것 같아요. 같아요야? 네,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몰라요. 같아요야? 우리 집안, 우리 친정 쪽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시집 쪽에는 뭐 사촌 형님이라든가 아마 돌아가셨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듣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상문탈이 내 사주가 이게 그 조상을 업고 있는 사주고 또 인간의 그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도와라 하는 인복을 받기보다는 줘야 하는 사주다 보니까 그러한 상문이 나한테 들어와요. 근데 우리 이 상문을 내가 천도를 할 필요는 없지만 사자를 좀 끊어내고 상문살을 걷어내야 우리 엄마가 몸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야 할까 말까 이제는 더 이상 벼랑 끝이에요.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몸 건강하게 나가려면 상탈은 없애야 되고 그 시기는 이제 2월에 윤 2월에 초열흘이 지나가야 자리가 이제 소식이 들려올 거다. 들려올 거다. 그리고 67년 똑같이 정미생의 1월이야. 이 양반은 부모덕도 없어. 맞아요. 응? 권씨 대주는 부모덕도 없어요. 부모덕도 없고 내가 역마가 있어서 이 사람은 여기저기 떠돌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돼. 초년에. 네, 초년에 그랬어요.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어야 되고 부모가 있고 집안이 있으면 뭐야? 고아 아닌 고아야. 돌봄을 못 받아. 일찍이 고아 아닌 고아고 형제지간에도 모순살이를 하고 크면 컸을까. 그렇게 내가 대접 못 받고 사랑 못 받고 힘들게 자랐던 권씨 대주예요. 권씨 대주인데 이 권씨 대주가 내가 이제 49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재수 없으면 병환이 들어와요. 병환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병환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픈데 이 아픈 건 역시도 한 5년
정도 돼 보여요. 5년 안에. 그 전에 만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10년 다 돼가요. 투사 간지도. 그러니까 5년 안에부터는 더더욱 힘들어져요. 예, 네, 그런 것 같아. 나이 그치? 먹어서. 어, 5년 이내부터는 이 사람이 되게 더더욱 힘들어져요. 어, 5년 이내부터는 더더욱 힘들어지는데 이 권씨 대주 쪽에 상문도 있었지만 또 산이 묘자리에 이동도 좀 있었거든요. 묘자리를 좀 없앤 것들이 있어요. 이 집안에서, 시댁 집안에서. 아, 시댁의 그 사촌형 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 네, 그거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앤 게 있어요. 네,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 권씨 대주가 이게 그 우리가 신장투석을 하신다고 해도 투석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시는데 5년 이내부터는 정말 체력이 많이 떨어져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내가 생명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투석은 투석이고 그냥 걸어다니고 눈 뜨고 있는 그 자체 이 몸이 다 송장처럼 힘들어요. 그게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근데 그러한 원인 자체가 묘를 없애면서부터 이 양반이 그 업을 또 업어버려. 그러면서 더 힘들어. 그러고 나서 이 집안에 그 이후에 바로 또 상이 나요. 그래서 4년 이내에 그 서씨 집안, 그 권씨 집안에 상이 있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한테는 오천 아지매라 그러지. 그 권씨 집안이 지금 상탈이고 산탈이고 난리라는 거야. 그러면은 권씨 대주만 힘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 서씨 기주가 원래 넘을 돌보고 내 사주팔자가 넘을 돌보고 넘의 아픔도 내 아픔이요 조상의 아픔도 내 아픔이요 하다 보니까 너한테까지도 그게 여파가 미쳐서 내 몸도 힘들어지는 형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안 모두 두루두루 잘 되라고 산타를 재운 거나 뭐 천도를 하거나 그럴 형편도 안 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권씨 대주 사는 날까지는 그래도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러한 살을 집안을 다 정리를 하는 건 못해도 나한테까지만은 오지 말아라라는 그러한 차단하는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권씨 대주가 4년이 지나면 사람 구실을 못하든지 돌아가실 수 있어요. 뭐 좋은 얘기인지도 모르겠네요. 엄마한테는. 어쩌면은 좋은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이 상태로 계속 고생을 하느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나마도 이 생활을 유지하는 게 어거지로 끌고 가봐야 4년이야. 근데 엄마 팔자는 있잖아. 좋은 팔자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가실 때 뭐 곱게 가시고 빨리 가시겠니? 차라리 건강한 게 나아요. 건강한 게 나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뜻이 있으면 엄마 그 저기 뭐야 사는 집이면 엄마 지금 바라보면은 형편이면 뻔히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뜻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주기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연락처 남겨놓고 가시고 네. 요거는 엄마가 아저씨를 보나 엄마가 보나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 재물이 있어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겨우겨우 먹고 살아 그냥 맞아요.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몸땡이가 지금 둘 다 산 송장이 되어가. 근데 이게 지금 권씨 집안에서 부는 바람을 너가 안고 있는 거야. 그나마 네가 안고 있으니까 우리 권씨가 그나마도 움직이고 있어. 이 권씨 대주가 혼자 다 안았으면 뒤졌어. 근데 우리 엄마 팔자가 너의 아픔을 내가 덜어가는 팔자라 그랬잖아. 그럼 만나자마자 나는 간호하기 싫어서 시집을 갔는데 병간호 이제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더라고. 너의 수발 들기 싫고 너의 아픈 환자 그만 보고 싶어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한 사람이 갑자기 몇 년 살지도 않아가지고 이렇게 큰 환자가 돼버렸어. 6개월 만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네가 시집을 갈 것 같았으면 55세를 지나서 갔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간 시집에는 네가 덕볼 일이 없고 네가 네 발로 도망 나오든지 아니면 네 팔자만 계속 들볶는 2년짜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났어. 이제 와서 버리기에는 네가 또 저기 뭐야 악인이 아니니까 못 버려. 마음고생 몸고생 덜 하시려면 지금 권씨 집안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산탈
그리고 상달, 그러니까 묘를 없애면서 지금 그랬잖아요. 네. 그때 4년 전에 그 사촌 형님 네네네. 묘를 없앴다고 네네네. 그 양반을 없애면서 이 양반에 대한 탈이 있어요. 그 탈로 인해서 우리 권씨대주가 더 목숨자가 짧아지는 형국이에요. 네. 그러니 그러한 탈을 걷어야지 엄마가 자유롭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누구 수발을 들고 좀 마음고생 몸고생이 덜해질 겁니다. 참 측은하고 불쌍한 양반이 오셨네. 힘이 있어야지. 돈의 힘이 내 힘인데 돈이 너무 없어. 맞아. 돈이 너무 없는데 돈 없는 게 몸까지 아파. 그러니 하려면 내가 적은 돈으로라도 좀 선왕을 풀어서 사자수를 물려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두 분 다 나가서 직장 생활 잘 하세요. 얼마나 들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